봉달. 아, 그 이거 같이 먹으면 어울려요. 봉달. 피클의 효과를 주네요, 진짜로. 깜짝이야. 양배추라든지 오이고추, 네. 당근. 당근. 여기에 이제 뭐 알배추 같은 거 요만큼. 가성비의 맛. 자, 보통 우리가 쌈채소 살 때 다양하게는 먹고 싶은데 다 못 먹고 버리게 될까 봐 한두 가지만 사게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쌈채소는 너무 다양한데. 맞아요. 많죠. 그리고 다양하죠. 쌈채소는 진짜 단단한 채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연약한 채소들이 많으니까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런 거 빨리 몰라. 맞아요. 제가 오늘 쌈채소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보관 기간도 긴 반찬으로 재탄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쌈페스토, 쌈채소 자반, 봉달 쌈절임입니다. 봉달 쌈절임? 네. 자, 그래서 이제 봉달 쌈절임은 식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단한 채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94년도에 한국에 왔지만 네. 이 봉달 쌈절임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 들어보죠. 나도 요리 50년 인생에 처음 들어봐요. 네. 봉달 선생님 나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사실 이게 채소 절임인데 네.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초간단 아주 단시간 내에 만드는 반찬입니다. 아, 그 봉지에 봉달? 네, 봉지 봉달.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양배추라든지 오이고추, 네. 당근. 당근. 여기에 이제 뭐 알배추 같은 거 요만큼 남았을 때 있잖아요. 네. 알배추 요만한 거. 그러면 요 정도 크기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 네. 요 정도 크기로 좀 썰어주시면 돼요. 깍둑썰기로. 네네네. 그 정도 사이즈. 네, 요 정도. 자, 이제 봉달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봉달 네. 선생님. 봉달 선생님. 자, 볼에 봉지를 좀 씌우고요. 네. 여기 이제 식초 두 큰술. 여기 이제 물 100ml. 아, 100ml. 종이컵에 반 정도. 네, 반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루가 녹도록 이렇게 좀. 자, 여기에 이제 썰어놓은 채소를 좀 넣겠습니다. 네. 요 볼에 맞게 좀 네. 이렇게 양을 조절해서 이제 공기를 빼야 돼요. 아, 공기를 빼서? 공기를 빼서? 공기를 왜 빼요? 아, 공기가 없어야 삼투압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절임물이 빠르게 스며듭니다. 아~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이건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30분 정도 절이시면 되고 네. 대표님 너무 진지하게 바라봐 주지 마세요. 이거 되게 이게 군셰프 요리가 네. 이렇게 진지하진 않아요. 아, 근데 이제 되게 맛있고 네. 가성비 대비 너무 맛있는 그런 요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맛집 사장님들은 나오시면 네. 궁셰프 요리가 저렇게 간단한데? 그렇죠. 저게 맛있을 네. 수 있어? 이런 의심이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저게 제대로 맛있다 막 그럼 대박이다. 그럼 나는 배운다. 네, 네. 배운다. 맞습니다. 메뉴 추가가 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30분만 절이면 숙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치킨 무 같은 그런 느낌? 아, 치킨 무. 네. 네. 아. 피클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피클. 네. 피클. 피클. 네, 피클. 자, 봉달 쌈 절임이 완성됐습니다. 봉달, 아, 그 이거 같이 먹으면 어울려요. 봉달. 피클의 효과를 주네요, 진짜로. 깜짝이야. 자, 가성비의 맛 쌈채소 3종 세트 비법은요. 단단한 채소는 봉달 쌈절임으로 이 정도 크기로 좀 썰어주시면 돼요. 깍둑썰기로. 네네네. 그 정도 사이즈. 네, 이 정도.